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12일 오전 8시 30분경에 일본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30km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일본의 지진 양상을 보면서 또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은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 또그 다음에 캄차카 반도의 일본의 북쪽의 불의고리에서 요동을 칠때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이와떼현에 지진이 많이 나더라.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5월 11일에 지진을 보면은요. 먼저 이 아오모리에서 역시 아오모리죠. 홋카이도 쪽에. 아오모리 쪽에서 그러니까 이 불의고리 알래스카 캄차카 반도 쿠릴 열도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날때 일본의 북쪽, 그러니까 일본의 북쪽의 불의고리가 요동을 칠때 일본의 북쪽인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이와테현이 지진이 날 수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 수.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며 생각일 뿐입니다. 아오모리에서 지진이 났죠. 우선 먼저 어제 5월 11일 첫 번째 지진은 아오모리였습니다. 두 번째 지진은 이제 이바라키현이었습니다. 어제 세 번째 지진은 오사카 북부. 이렇게 일본의 전역으로 지금 지진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5월 12일 날이 이와떼현의 지진, 이 북부의 지진. 보시면 5월 10일, 10일, 5월 10일 이틀 전에 홋카이도의 소라치를 보시면은 이 홋카이도에 이거 소라치 도마리 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홋카이도의 그 근처죠. 또이 소라치와 이어그 어, 저기 어디죠? 홋카이도의 동쪽 바다. 그다음에 이 네무로 근처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와떼라든지 홋카이도 아오모리 다 이쪽 그러니까 일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쪽이 요동을 칠 때, 그러니까 쿠릴열도, 캄차카반도, 알래스카가 요동을 칠 때는 일본이 홋카이도, 아오모리, 이와떼현, 이 기타 도호쿠 쪽이 요동을 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전 세계에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불의고리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미야기현에서 6.8의 강진이 일본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공룡이 먼저 미야기현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3일날 마리아나 제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마리아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마리아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남태평양으로 내려왔다가 마리아나에서 마리아나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일본의 지금 오키나와에 지진이 났죠. 오키나와의 이시가키. 그리고서 또 이제 이시가키 이후에 일본의 추가적인 일본의 지진을 보시면은 요나쿠니 5일입니다. 요나쿠니 났지. 이시가키 요나쿠니. 그 다음에 나미에. 지금 보시면은, 순서를 보시면은, 먼저 일본의 미야기현에서 6.8의 강진이 난 다음에, 그 나서 이 마리아나의 법칙, 저는 지금 마리아나의 법칙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마리아나의 법칙에 의해서 이 중심, 여기가 중심 같아요. 이 마리아나를 친 이후에 일본의 지진이, 이후에 지금 마리아나 이후에 이 오키나와의 이시가키, 그 다음에, 요나쿠니, 일본에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5일에도 남해까지 났죠. 그러니까 총 지금 마리아나의 지진이 난 이후에 마리아나의 5월 3일날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총몇번 났냐면은 오키나와의 이시가키, 그 다음에 요나쿠니, 그 다음에 일본의 5월 5일 남해까지 계속해서 이 마리아나 지진 이후로 이시가키 요나쿠니, 나미에 세 번의 지진이 연달아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5월 1일 날 미야기현의 6.8 강진이었습니다. 그러나서 지진이 남태평양으로 내려갔다가 5월 3일 날 마리아나를 치면서 일본을 계속해가지고 지금 오키나와 이시가키 요나쿠니 그 다음에 나미에까지 친 겁니다. 따라서 마리아나의 중요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나 이후에도 보시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합니다. 캘리포니아로 간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5월 7일 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4.7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연달아서 5월 7일 날 미국에서 이제 지진하니까 지금 재팬에 있던 지진이 보시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하죠. 4.7. 지금 이런 2.7. 3.1. 그래서 그 5월 7일 하루에 계속 이렇게 강진이 났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 미야기현의 6.8 강진 이후에 마리아나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재팬의, 잠깐만. 이시가키, 요나쿠니, 그 다음에 나미에 지진 났죠. 그러나서 또 쿠시로에도 한번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나서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캘리포니아로 가서 캘리포니아에 4.7, 2.7, 3.1이 나죠. 물론 그 전에 페루로 한번 가서 어떤 페루에든지 남미에 조금 지진이 있었다.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저기 얄루산 열도, 알래스카 쪽, 그 다음에 쿠릴열도 캄차카를 치고 나서 그러나서 다시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다시 재팬을 친다는 거죠. 다시 재팬을 치면서 5월 10일 날 홋카이도의 소라치 동쪽 바다 내무로 세 번의 지진이 나는 거죠. 그런 식의 순서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 미야기현, 그러나서 이 마리아나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 마리아나에서 시작이 된 지진이 5월 3일의 지진. 먼저 5월 1일 날 미야기현, 5월 3일 마리아나. 세 번째는 이제 이시가키, 요나쿠니, 나미에 쿠시로. 그 다음에 살짝 페루를 끼침 남미를 치다 결국에는 캘리포니아를 다 칩니다.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알리산 열대 알래스카에서 치다가 쿠릴 캄차카를 치고 나서 5월 10일 날 다시 홋카이도로 와서 소라치 동쪽 바다 내무를 치고 나서 다시 아오모리를 또 치는 거죠. 그렇게 친 이후에 5월 12일 오늘, 5월 12일 오늘 이와대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대현의 지진은 이러한 수많은, 그러니까 5월 20, 12일 오전 8시 30분경에 발생한 4.2의 강진, 이와대현 앞바다의 강진은 5월 1일 이 미야기현의 6.8의 강진이 돌아서 다시 이와대현으로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지진은 많지 않지만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수해 피해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 날 중국에서 오전 10시 53분 51초에 신장 이리조 자부 자얼시엔에서 규모 3.2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에서 5월 12일 날 오전 9시 9분 25초에 5.6의 강진이 난걸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럼 이제 중국에서 볼 때는 이 필리핀의 지진이 예, 좀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파피아뉴기니 쪽이죠. 5월 11일 저녁 11시 27분 35초에 신부리에디엔다오 地区에서 5.2 규모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부리에디엔다오 地区, 여기는 이제 뉴브리튼 섬이라고 보시면 뉴브리튼 섬, 파피아뉴기니의 뉴브리튼 섬이고 여기 활화산이 많죠. 여기서 이제 지진이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지진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5월 10일 날, 미아오리 시엔에서, 여기죠? 미아오리 시엔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그 다음에 5월 8일이죠. 5월 8일에 핑동시엔인데, 핑동시엔 이쪽입니다. 지금 여기 여기 핑동시엔, 여기 화롄. 네, 지금 여기 랴올리, 5월 10일 랴올리 지진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보고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만의 이쪽 방향, 화롄, 이란, 이쪽에서 지진이 나면서 재팬을 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5월 10일의 지진은.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일본의 홋카이도 소라치라든지 홋카이도 동쪽 바다 네모로의 지진은 대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가 보고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5월 10일의 지진은 5월 10일 대만의 지진은 지금 여기서 났지 않습니까? 지금 랴올리 여기서 났습니다. 여기요. 따라서 그 일본과 이제까지 지진의 양상을 봤을 때 일본의 홋카이도 지진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이번에 그 일본의 홋카이도 5월 10일 일본의 여러 번의 연속된 홋카이도의 지진은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 그다음에 캄차카 반도에서 넘어온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5월 10일에 일본의 지진은 대만과의 연관성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오전 7시 5분 58초에 경북 경주시 남동쪽 17km 지역에서 0.9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5월 11일에는 전북 군산시에서 오전 4시 2분에 1.5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월 10일에는 강원 삼척에 1.5, 그다음에 경북 포항에 1.2, 그다음에 경북 경산시에 1.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경북 경주시에서 5월 12일 날 지진이 난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